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거 좌석이 딱 괜찮아서. 아, 이제 이런 앉아서 보는 게 많아지고 시내에서. 그런 행사 공연 나와서 좋겠어. 근데 아쉽게도 이제 겨울이라서 없어요. 그래도 좀 있던데요, 12월에 보면은. 네, 지금 12월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던데. 네. 스케줄표가 아직, 보자. 그럼 이제 라방으로 많이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머리 자르신 거예요? 네. 이거는 머리 자르고 제가 파마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말린 것 같아. 머리가 다듬어지신 거. 네, 오늘 출근할 때 보자마자 머리 한 것 같은데. 진짜? 둘이서 머리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스케줄 없을 때도 머리 집에서 감고 딱 나오면 이 상태 되도록 파마했어. 아, 편한 파마. 너무 편해요. 단축됐어, 시간이. 근데 머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머리를 엄청 잘랐어요. 파마해야 돼서. 근데 무대에서 되게 이뻤어요, 오늘. 네. 아니, 그 도트로스 때 그 머리 괜찮죠? 와,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로. 너무 이뻤어요. 진짜. 사실 그 머리, 물레야 때 머리가 그게 그 헤어 선생님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작가님이 머리를 하자고 해가지고. 오, 그래서 작가님 안목이. 했는데, 막 우리들끼리, 이거 옛날 머리인데. 옛날 머리 아니야? 이랬는데, 화면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헤어 선생님도 그 머리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센스가 있네요. 그게. 뭔가 딱 그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 그 머리가. 네. 아, 너무 그 의상 윤세 언니가 따라 샀더라고요. 그런 색깔. 예뻐 보였나 봐요. 웃겨. 세 언니. 전주에서 또 만나던데요? 전주에도 세 언니 오던데. 맞아. 다음 주에. 되게 많이 겹치던데. 아니, 태호 언니가 많이 하니까 어딜 가나 인테어가 있어요. 어딜 가나 인테어가 있어요. 서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아니, 전 태호 언니에 비하면 태호 언니는 진짜 전국 다 다니던데. 엄청 많이. 저희 집 앞에도 왔다. 진짜요? 요새는 명락도 안 다니고. 산사음악회 정말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불교인가? 그냥 그런 거지.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 행사가 많아가지고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불교 신자면 산사음악회도 많이 부르지 않아? 그러면 개종을 해요. 이렇게 성당은 음악상. 근데 불교는 진짜 그런 무대가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산이 많으니까. 산도 많고. 산사음악회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역 기준이라든지 예년도 예산 같은 걸 와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가 지금 빨리 터진 아니에요. 4만이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터지라고 일단 예년을 갖다 놓고 여기 상당히 아무래도 하면은 만약에 이게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안 나온다면 내년에는 아마 정상도 되면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빨리 잡아야죠. 내년에 진짜 내년에 마스크 안 쓰겠죠. QR코드 찍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 매번 올 때마다 찍고 인증해야 되고. 빨리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안 가보셔도 돼요? 많이 빨간 가야던데. 가려고 싶을 것 같은데. 빨리 오늘 가야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연도 보고 가세요. 네.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라이브. 진짜. 맞아, 최고. 최고.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저 매출 해주신다면? 저 매출? 저녁 메뉴 추천? 저 설렁. 아니 그때 주셨잖아요. 아니 안 드렸는데. 누구랑 친구? 하백장님이. 아이. 대감을 제가 드리는 거고. 미리 생일선물 드리는. 생일선물. 아니. 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제가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아 이거 그냥 뭐 그건 아니고 출근하실 때 눈에다가. 그래 이거 저희 많이 썼었어요. 아 이거요? 많이 썼었어요.
근데 눈 마스크. 아, 예. 그 따뜻해지는 거. 네, 네, 네. 아, 그 가시는구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네. 갈 거야. 생일 카페, 생일 카페도 가려고요. 진짜요? 너무 귀엽게 해가지고. 가려고요. 힘들게 갈 거예요. 준비해주셨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어디 간다. 저 보고 가세요. 네. 난지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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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했으래요. 네. 다음에 봬요. 아, 뭐야.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